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쿡선생의 촌철 달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TV를 보시면서 정말 진짜 쿡선생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네. 텐데요. 이재문 소장님. 오늘은 정말 시청자분들이 어떤 거 갖고 궁금해 하실지, 어떤 제목을 선정해 네, 오늘은 오셨나요? 제목부터 좀 이렇게 핫한 제목으로 선택해 봤는데요. 네. 강남 불패. 우리는 늘 듣는 얘기죠.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이 얘기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니, 강남이 지금 평당가 이제 5천 이상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1억 간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1억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요 제목, 아파트 가격 누가 1억 간대. 저도 간다고 보는데 일단 오늘 궁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남 불패 새빨간 거짓말인데 정말 이 강남 부패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강남 부패가 될 거랍니다. 그러면 이 강남의 가격이 영구히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이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실 때 이제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 당연히 물가상승률 이상은 올라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대출을 받아갖고서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금융비용과 각종 세금과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을 해줘야, 그거는 당연한 거로 이자도 내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상승률 이상 상승하는 부동산을 20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최초 금액에 비해서 두배 정도는 돼줘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번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얼마만에? 어떤, 되는 거죠. 20년 정도 갖고 20년 있었다라면. 정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예를 들자라면, 이제 40년 가까이 되니까 40년 동안 갖고 있었다라면, 최초의 분양가가 한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막 20, 한 4, 5억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금액적으로 비교해 본다라면, 충분히, 영원히 상승하는 부동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이제 돌아온다라면, 투자자는 대출을 받아서 했든 갭 투자를 했든 거기에 따라서 이 자금을 순환시키고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의 절차를 겪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영원히 몇십 년 동안 갖고 있기보다는 중장기 이상의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 변동이 있을 때 팔아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과연 영구의 가치를 상승하는 자산일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통계 자료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 올해 주택 가격 상승이 뭐 1.7%가 됐다, 2.4%가 됐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평균치로 내기 때문에 저희 몸에 와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금액이 중요하죠. 금액이 중요하니까 그 금액의 변동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보기 위해서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좀 예를 들었는데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2년 1월에, 2006년 1월에 한 7억 7천만 원 정도 아파트가 되면서, 이 노무현 정부 때 얘기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얘기해서, 계속 규제를 강하게 펼쳤지만 결국에 1년 만에 11억 2천만 원 정도가 됐으니까, 무려 이제 가까이 약한 4억 가까이 정도의, 3억 5천 정도 금액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상황도 비슷하죠? 2017년 6월에 6.19 대책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세번 정도 널뛰었다라고 보면 그세번 정도의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로 2000, 어, 예, 12년. 10년, 12년 1월서부터 2017년까지는 약 5년간 이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했다라면 2017년 6월 이후에 2018년 8월까지는 10억 5천만 원에서 15억 1천만 원이니까 4억 6천 정도가 급상승했으니까 오히려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또 상승을 한 겁니다. 다시 이제 파리 그렇죠. 대책 이후에 이제 나왔던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무려 한달 만에 약 3억 가까이 오르는 어떤 이런 현상이 이제 빚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사야 된다. 예, 근데 이제 2006년
1월서부터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쭉 뛰어서 11억까지 갔지만 네네. 다시 이제 2008년 12월에는 7억 4천만 원으로 이제 2006년 1월보다 오히려 3천만 원 정도가 더 빠진 떨어졌네. 상황이 네.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7억 4천만 원까지 된 이 상황에서 최고 네. 고점 대비 그러니까 네. 11억 2천만 원 고점 대비해서 네. 얼마가 빠졌냐면 약 36%가 이제 빠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불패, 아, 네. 부동산 가격은 영원히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네. 아, 음압아파트가 최초에 지어졌을 때 분양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10억 이상이 올랐을 수 있지만, 네, 네. 중간에 이제 어떤 단계에서 내가 투자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는 11억짜리 아파트가 7억 4천만 원이 됐다라면, 네. 여기에 투자하신 분이 그렇죠. LTV DTI 대출을 받아갖고 샀다라면, 네. 견디지 못한 상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한번 손해를 보고 네. 요때 또 아이고 계속 떨어지나 보다 하고 불안한 2008년에 파신 분들은 결론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당시에 나왔던 회자됐던 네. 얘기들이 뭐냐면 네. 깡통주택 그다음에 렌트푸어 그다음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시기가 이제 요 시기였죠. 아. 다시 이제 이 2008년 12월에 네. 7억 4천만 원이라는 아파트 가격의 저점을 찍고 이제 다시 반등하는 데까지는 네. 이제 이렇게 흐름을 기복을 탔다라는 거죠. 10억 원이 됐다가 다시 8억 2천만 원이 됐다가 다시 네. 7억 1천만 원이 되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2012년 이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네.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결국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 규제 강화와 같이 어울러 가니까 약간의 그 가격 변동폭으로 본다 그러면 아이러니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노무현 정권 때 요만큼 네. 올랐다가 네. 이명박 정권 때 떨어졌다가 이제 기복이 있다가 다시 네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직도 노무현 정권 때처럼 그전처럼 떨어지려면 10억 아니 8억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2018년 9월에 네.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18억 5천만 원이 네. 이제 지금 한 2019년 1월에 거래 사례로 봤을 때는 한 15억 7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 한 2억 8천 빠졌네. 정도 이제 네. 빠졌으니까 15% 빠졌다라고 네. 보니까 네. 이제 또 언론에서 많은 그 비극적인 기사들이 지금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뭐 경매에서 5억이 빠졌다, 뭐 빠졌다,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제 많은 이런 그 비극적인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특히 네. 갭 투자를 했거나 대출을 많이 받아서 또 규제 이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서 이제 샀는데 사업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보유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네. 거기에 따른 네. 이자 부담, 보유세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네.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네. 아. 투자를 어느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은 그렇죠. 영원히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저같이 좋은 아줌마들은 항상 저점에 팔았다가 네. 약간 고점 전에,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2006년 1월에 만약에 샀다면 저는 언제 파냐면 2018년 8월에 팔아요. 네. 저는 2018년 9월에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네. 떨어지는 걸 보기 전에 저는 팔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촉 좋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결론은 네.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럼 더 떨어질까? 네. 어떻게 하세요? 투자를. 난 어떻게 해? 사야 되나 말아야 돼? 저도 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데. 네.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답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시장 인식을 네.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사십시오. 네. 아니면 아예 파십시오. 아니면 조금 관망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솔직히. 네. 요거보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저는 사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장 보러 가면은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네. 딸기 하나도 정말 서민들이 일반 서민들을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던 네. 서민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알바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제가 어제도 시장을 보면서 2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뭐 설 명절 선물도 네. 아니었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나 가격이 많이 나오냐. 무슨 갈치한마리 해도 이렇게 비싸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정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먹고 살기는 그 물가상승이 훨씬 네. 더 높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부동산 투자 얘기하면 이럴 때 또 죄송하다 생각이 좀 살짝 드는데, 일단은 마이너스의 손으로 조금 그러신 분들은 더 떨어질까 고민하는데 조금만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리셔도
또 투자하실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때 이 상황에서 이제 2019년 1월 네. 이후의 상황에서 이제 그 네. 전에 네. 한 12,000건 월 정도 서울에 거래가 됐었는데 네. 지금 한 1,500건도 안 될 거로 아이고야. 지금 1월 달에 보여진다라면 네. 아, 내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난 부동산 경기 흐름도 잘 모르겠고 네. 이거 너무 이 지식적인 그런 것도 습득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 바닥을 네.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게 에코버블적 상황일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것만 파악을 해준다라면 지금은 인위적인 상황은 아니죠. 예, 인위적인 상황은 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간접적으로나마 그런데 또 지금 어떻게... 가격에 버블은 꼈다고 생각은 그렇죠. 않거든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안정권이랑 어떻게 보면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여전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당분간 또 규제가 지속될 것 같고 또 네. 4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6월 이전에 이제 전부 공시가격이 다 정리가 되고 현실화율이 네.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올해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얼마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어떤 시장의 또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변동성이 있는데 여전히 비싸지는 않을 네.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뭐 물가상승률이 큰데다가 새로 지을 때 땅가격 공시가격이 일단 130% 정도 올랐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걸 반영한다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비싸게 나올 물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아파트들은 다시 한번 누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촉촌 저기 강남 아줌마가 네. 얘기하시는 거니까 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나 지금 두 번째 질문 사항이 그러면 강남 불패론을 어찌 생각해야 되나? 조금만 아까 한 얘기 중에 다 포함되긴 하는데 비슷하지만 네. 이제 저는 네. 이제 강남 불패론을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신념화가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남은 불패하니까 네. 강남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똘똘한 한치 얘기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국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객관적인 지표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여진다라고 얘기하면 네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움직여진다라는 거를 표현한 용어 중에 하나가 강남 불패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 불패론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잃으려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죠. 지금 아까 저기 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다 팔아야지 투자 네. 이익이 실현이 되는데 네. 모든 사람이 시장에서 내가 집을 못 가져서 안달을 하거든요. 상담하는 사람 중에 네.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 많은가요? 예, 네, 많아요. 왜냐하면 막 올라가면 2017년, 2018년에 네. 집을 못 사갖고서 안달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조급증. 제가 예, 방송하면서 욕도 네. 많이 먹었지만 저는 팔으라고 많이 얘기를 한 게 네. 아까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네. 팔아라라는 게 실질적으로 네. 투자 이익이 실현되는데 네. 강남 불패론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언론 보도 행태를 보게 되면 무조건 사놓으면 오르니까 사라.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흐름에 순응하고 그 흐름을 네.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강남 불패론에 몰입이 되면 이 부동산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두면 된다라는 네.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현상으로 빠지고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네. 묻지마 투자가 되는데 자산가들이 뭐 묻지마 네.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경기 변동 기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렇죠. 자금의 여력이 있고 네. 또 최근에도 나타났지만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 전액 현금을 주고 샀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금융 이자보다 더 나오니까 네. 또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 갖고서 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여러 채를 사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제 한 채나 이런 거를 대출을 받아갖고 또 산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아이고. 남들 비쌀 때 사가지고 네. 쌀 때 감당을 못하니까 쌀 때는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안하죠. 투자 성향이 네.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가 그나마 지금 네. 계속 오를 거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죠. 조금은 잡혔죠. 네, 조금은 이제 네. 잡혀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남 불패론에 네. 휩싸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들이 살 때 서로 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럴 때 질문을 네. 하셔야 돼. 네. 그런 거를 네. 조금 경계를 하고. 그럴 때일수록 네. 저희 방송 좀 많이 네. 봐주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다. 제가 이제 강남 불패론에 따른 심리적인 네. 그런 마지노 라인을 좀 두고 거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이 없으면 마치 네. 이상한 취급을 하고 마치 집이 없으면
서울에서는 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많이 맨날 뚝딱뚝딱 아파트 올라왔는데 어떻게 내 집 하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남에, 강남 4구에 네.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34% 정도밖에 그렇죠. 안 돼요. 아직은 임차인들 많아요. 나머지 64%가 네. 뭐냐면 임차인이라는 거죠. 임차인들도 네. 월세가 세도 강남을 쓰고 네. 그래요. 근데 그건 이천 이해돼요. 왜냐하면 길거리 소비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리고 편리성 뭐 네. 이런 것들 아무래도 강남에 집중돼 있는 도시다 보니까 밥값도 더 싸요. 네. 사실은 밥값도 더 싸요. 강남 그러니까 강남 찾는 네.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제 강남 불패론 언론이 많이 나올 때에는 네. 아 이제 이 부동산이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나는 네. 어떤 팩트 인식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아 조금 투자를 한 다음에 이 대출이라든지 이자 부담에 감당 네, 힘겨워하거나 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네. 투자 타이밍을 선택해 주는 게 합리적인 투자의 어떤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네. 강남 불패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유 강남 사람들은 도대체 뭐해서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저렇게 강남에 집 사고 이래 막 강남은 전부 다 이상한 직업만 가진 사람들이 네.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약간 비하시켰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볼 수 있는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잖아요. 부자 옆에 줄을 서야 콩고물이라도 떨어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결론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세 번째 우리 지금 달려가 봅시다. 숨가쁘게. 역시 그러면 투자의 어떤 그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역시 아파트 네. 투자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서울분들은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네. 아,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네. 아파트를 이제 많이 투자하고 선호한다라는 건 상식 아닌 지금 상식이 돼 있었죠. 네네. 아, 상식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아, 2018년, 2019년, 2020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아, 공급이 과잉되는 어떠한 시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 과거와 같이 무조건 아파트가 최고다라는 거는 입지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네.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네. 시장에 매물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아, 집 없는 분이 아니면 네. 또 일가구 1주택자가 네. 쉽게 얘기해서 갈아타기 위해서 주택을 선호할 때 나의 선택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무조건 최고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런 타당성과 경우의 수를 따져갖고서 이제 하지 않는다라면 네. 내가 주택 아파트를 사놨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폭이 없다라면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산 거는 상관이 없지만 네. 아, 내가 투자경 이런 걸로 한다 그랬을 때는 금융비용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후 수익률을 꼭 따져봐야 되는 어떤 그렇죠. 습관이 네. 벌어지고 또 절대적인 신념 아파트는 네. 황금성이 좋으니까 언제든지 내놓으면 팔린다 네. 라는 어떤 이런 그 개념들이 네. 한 2, 3년 내에는 조금 힘들어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진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가 최고가 아니라 선택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 네. 다르고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고 네. 현실의 감각을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네. 곡물이 돼야 된다는 네. 겁니다. 네.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도 엄청 싫어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일본이 이제 서구화로 진입할 때 네. 결론은 사무라이 쪽에서도 이 부분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구화로 빨리 갈 수 있었고 성공한 케이스가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잘 된 거를 깰 게 아니라 깔 게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만 더욱더 성숙해지지 않을까라고 네.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달려야죠. 네. 네 번째 질문 어떤 걸로 준비를 해주셨는지. 자, 결국 그러면 투자는 네, 오늘의 결론이 네. 앞에 네. 말씀드렸던 강남불패다 아니면 어떠한 이런 그 상징적인 언어에 몰입돼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 내가 끊임없는 노력과 아니면 상대방의 귀를 열어놓고서 네. 그 타이밍이 적절한지에 대한 그 분석을 자꾸 해보는 연습이 네. 제가 생각했을 땐 바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꾸 요인이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자꾸 연습을 하다가 돈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우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가들이 네. 많은 돈을 가지고 조금 떨어먹는 건 괜찮아요. 또 그래야지 그렇죠. 또 우리가 네. 또 돈 벌 기회도 있으니까 네. 뭐 그 떨어먹는 건 괜찮은데 그분들은 절대 떨어먹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귀도 열어놓고 네.
또 정보력도 남들보다 빠르고 네.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보유자산이나 현금 능력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기를 더 바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네. 예전에 한 채 뺏기 못 샀던 가격으로 네. 나는 두 채, 세 채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기적인 네. 어떤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나 정책의 변화를 즐길 수 있죠. 그렇죠. 옛날에 트럼프가 와서 NPL 물건으로 다 그렇죠. 사서 부동산으로 네. 돈 벌었듯이 자산 가는 결과는 한 번 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말 별로 안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타이밍이 정말 정말 중요할 거라고 특히 보여서. 대출을 받아서 네. 적은 소득에 아, 나는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 퍼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득 네. 대비 이런 거를 뭐 서울에서는 13년이 걸린다, 11년, 소득을 하나도 안 써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50% 대출을 받으면 쉽게 얘기해서 13년이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을, 대출의 힘으로. 네. 그렇다면 이제 집값을 했지만 어쨌든 그 돈은 상당히 갚아야 되는데, 아, 연봉 1억 이하의 어떤 월급쟁이들이 뭐 세금 띄고 못 띄고 그러면 실수령 한 7천만 원 정도 네. 밖에 안 되는데, 아, 대출이 뭐 5억이다, 7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자 부담하고 이런 것이 쉽지 네. 않거든요. 그러면 한 1억이나 2억을 싸게 살 수 있다라 그러면 그만큼의 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만큼 덜 모아야 되고. 예, 당장 집을 네. 못 사가지고서 안달복달할 게 아니라 내가 이 타이밍을 보고 좀 지루하게 기다릴 줄 아는 네, 네. 부자와 빈자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인내거든요. 인내.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당장 사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 네. 않는다라는 네, 네. 관망하면서 내가 언제 들어갈 갈까? 언제 나올까? 그건 우리 촉조원 원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네. 사람 워낙 빨리빨리, 이제 이게 배워있어가지고, 네. 좀 약간 슬로우하게. 그래서 네. 그 빨리 막 조급증이 나실 때, 그럴 때 유튜브에 저희 국선생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아, 어느 때 내가 그런 마음을 좀 달래고, 저녁에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타이밍만 기다리게끔 저희들이 많이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또 있네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네. 아, 올해는 아, 다방면에서 강력한 조정을 받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2019년 네, 조정 중. 예, 물론 네. 경제가 이제 나빠지게 되면 모든 면에서 좀 나빠지지만, 아, 그동안 우리가 누적돼 있는 가계부채가 한 1,500조 정도 되고 네. 거기다 이제 자영업자 부채도 한 600조 정도 되는 데다가 아,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 부채 외에 또 전세 자금 네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부채도 네. 한 500조 이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계 부분에서 이제 안고 있는 어떤 부채라든지 네. 네. 그런 그 부채들의 양이 사실 지금 이렇게 소득이 증진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갚아나갈 수 있는 금액보다는 오히려 빚이 빚을 키우는 부채의 어떤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질 네. 수 있는 상황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네. 최근에 2017년, 2018년에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갭투자를 하신 분들도 좀 네. 많고 네. 그 갭투자 하신 분들은 이제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돼서 떨어진 전세 차액만큼 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그것이 여골세로 해가지고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네. 이자를 지급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쉽게 웃어 넘길 어떤 사안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물종들을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물론 그 부분 중에 일부의 계층은 그것이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웃는 뭐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산 시장의 냉넘함을 얘기하는 거고, 네네. 그 이기는 기회다. 잡을 수 있는 네, 그렇게 할수 있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철저하게 네. 분석하고 네. 관망하고 시장의 네. 흐름, 또 네. 소비자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2019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좋은 거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네. 사람들 조급증을 좀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망할 수 있는 네. 어떤 인내력도 좀 키워주시는 그런 프로가 되게 좀 이재문 네, 선생님이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나 괜찮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자주자주 보셔서 감망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국선생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